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와서 지내게 왔답니다. 왔다는 반려동물에 관한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사입니다. 아 보니까 대학에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연세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관한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시니어로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한국직업농력진흥원에서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굳이 자격증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는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70여 가지가 있네요. 저는 오늘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관한 자격을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일단 다른 곳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반려동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기간도 굉장히 기네요. 아, 그런데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은 탄탄한 듯하고 나중에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 취업 알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후 관리가 잘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8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자격증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반려동물 관리협회의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나름대로 교육도 잘 되어 있고 사후 관리도 됩니다. 아, 문제는 시니어로서 아직 나름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났네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정이 쭉 있는데 이 과정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할 수 없이 현재 저희 여건에 맞는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의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 과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 행동교육사 1급 자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